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오늘 아침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을 엽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이름만이 영원히 영광받으며 당신의 이름만이 Lifted High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프놈펭에 퍼지고 있는 COVID-19,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어서 다행이고요. 그 병원이 오버웨엄 안 됐기 때문에 기도 계속 해주시고, 또 우리 매일 승리하는 이런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질 목사님의 책, 성도의 생활, 5강째네요. 다섯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14절. 요한일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방질 목사님, 기독교는 첫째,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 하향식이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종교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향식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하고 상향식.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향식이 아니라 뭐야 상향식. 밑에서 올라가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 하향식. Revelatory, 계시록. 우리 요한 계시 그잖아.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가 뭐예요? Revelation, Revelation이 뭐예요? 계시죠,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즉 하향식 탑 바름 종교이다.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종교 자꾸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도 큰 픽처로 보면 종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두뇌의 산물이다.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이 주신 종교란 말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는 아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 중에도 신의 묵시를 받았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하는 말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 묵시, 그 환상이란 그 자체가 자기 황홀에 도취돼서 그런가 하여 얻어진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주관적과 객관식. 주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기만에 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좀 고상하다고 한댔자 깊은 사색의 산물이다. 정신통일의 한 표현일기가 일수다. 기독교는 인격신이 우리 요한일서 14절 말씀같이 인격신 사람이었던 하나님 인격이 있는 영원한 영이 영원 좌존하셔서 스스로 존재, 좌존이란 건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시는 행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의 존재를, 그의 성품을, 그의 의지를, 그의 행사를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정신력으로, 사람의 사색으로 그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좀 그렇게 억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칙이라는 거죠. Unchanging rule. 그죠? 그거를 우리 저강 목사님이 iron rule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웃었는데, 이건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죠. iron rule. 뭐 철칙이니까 iron rule. 즉 하지만 unchangeable. 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가까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 디모데 6장 16절이다. 이런 하나님을 보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시를 받아노라고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장로교 신학과 이제 charismatic 신학과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계속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유한다는 거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기차가 어디에 있어요? 기차 하나가 모노레일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기차는 기찻길을 통해서 both and 이것도 저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것과 리버럴한 것, 그죠? 이것과 저것 모노레일이 아닌 이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은혜 받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나는 that I am. I am that I am. 이건 뭐 제가 뭐 몇 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형이상학, 철학, 형이상학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뭐야? 두 번째, 그 죄인을 찾아오신 종교다. 속죄 종교. 네, 이건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얘기했잖아요. Why do we believe?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 회개하고 주님을 쫓고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띠임입니다. 계속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여기서 또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스티브 강 목사님이랑 영어로 한어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한번 가서 들으세요. 어저께 영어로 하는 걸 내가 올렸어요. 계속해서 이 책을 번역하는 최 목사도 강 목사도 스티브 강 목사도 저는 너무 좋아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계속하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죄인을 찾아오신 종교,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종교.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식 위에서 내려오는 거 레벨레토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죄인을 찾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소위 종교는 죄인이 신을 찾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죄인을 찾아주시는 종교다. 범죄한 아담을 여호와께서 찾아주신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오늘도 찾아주신다. 범죄한 것을 자세히 하시고 찾아주신다. 상한 상처를 고쳐주시려 하심인가. 그렇다. 죄인식을 바로하고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하고 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은폐하려다가 죄를 지적하며 또 죄를 전가시켰다. 은혜도 은폐도 못하고 정과 될 수는 없다. 할렐루야. 또 피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자신의 옷을 입어 지어 입은 것을 벗기고 하나님께 손수 지어 입히신 옷이 가죽옷이다. 그 가죽옷은 피를 내서 만들어주신 옷이다. 이 사실이 기독교인 것이다. 할렐루야. 피 얘기하시고 복음 얘기하시고 속죄 얘기하시고 계속 그것에 포커스를 51년 전에 맞춰줬는데 이렇게 기복신앙이 왕왕한 이 시대, 그죠? 득실거리는 이 시대. 기복신앙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시대 기본신앙으로 돌아가자. 기본신앙.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본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복음. 기독교는 속죄 종교, 죄를 해결해 주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이다.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철학이 투철해서 기독교가 좋다 해도 안 될 것이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죄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종교가 기독교이시다. 기독교이다. 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학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투철하지 않으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몇 가지를 연구하기도 하고 자세히 가르치기도 해서 인도주의 방편을 삼으려는 기독교에 대한 금물이며 왕왕이가 뭐예요? 시끄럽게 지역 문제를 가지고, 지역이 뭡니까? 식물의 가지와 잎,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지역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독교를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인상을 주려면 엄연한 의미에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와, 센 얘기지. 뭐 기독교에서 무슨 뭐 심리학을 통해서 무슨 뭐 경제학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회인류학을 통해서 그죠? 무슨 뭐 소셜 저스티스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되죠. 기차 트랙은. 그러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복음이며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학도 해야 되고 사회인류학도 해야 되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 지역 문제,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식물의 가지와 잎, 그렇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마이너 이슈를 가지고 자꾸 majority issue,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죠? 돈 벌고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되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것이 마치 본질이냐? 부차적인 부분, 지역적인 문제를, 지역적인 이슈를, 지역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마귀 새끼한테 속는 거다. 네? 와우, 바른 지적이죠. 죄인을 찾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다. 피로써 사죄함 받으심을 벌써 계시해 주신 것이다. 피를 믿어 사죄함 없이 피를 믿어 사죄함 받음이 없이 그 철학을 알아도 필요가 없다. 사죄함을 맛보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려면 가롯 유다의 죄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와우, Judas spirituality, 유다 이용해 먹는 예수를 팔아서 이용해 먹는. 와, 끝내줍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깊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심플하게 쓰셨어. 예를 들어 뭐 좀 데리고 들어오고 신학자 얘기도 하고 뭐 그죠 뭐 있잖아. 뭐. 왜 유명한 신학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틸릭도 좀 얘기해보고 실전 철학도 얘기하고 말이죠. 뭐 해가지고 키어크가르 얘기도 좀 하고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렇게 안 하셨어. 멋을 안 부리세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51년 뒤에도 제가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 번째, 기독교는 도성인신의 종교다. 와, 이게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 말로 하는 kenosis, emptying of self 이런 거를 하나도 응용 안 하세요. 그냥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 되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다 소위 종교자들의 꿈꾸는 이제 소콜 종교자들의 꿈이다. 갈 수 없을 뿐더러 극히 망연된 생각이다. 죄 인식조차 못하는 주제넘은 일이다. 자고 이래로 많은 도인들이 신에 나간다고 돌을 닦았다. 입산을 했다. 그것조차 다 기만이요. 하나님께는 가장 망령된 일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중요시 하느냐? 도성인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도성인신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방질 목사님 책을 다운해서 사서 좀 이 챕터를 한번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인사이트를 주는 거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역사이시다. 천지 창조에 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 중 최대 최고의 일이시다. 최대 최고의 이적이시기도 하다. 사랑이라 내리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은 하향식인 것이다. 하향식.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상향식으로 바꾸고 있다. 와우.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인 것이다.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가지시고 죄값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여기서 사랑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입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기에 헬라어로 kenosis, emptying of himself. 이 바로 이 한문으로 도성인신. 하나님이 디에트를 벗었다는 거예요. emptying of,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step in 했다. 이것이 그 픽처인데 이거를 우리 한문으로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벗고 오셨다. 엄청난 거죠.
그것이 바로 revelatory 하며, 그렇죠?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향식에 대한 사랑을 메릿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죄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갖지 말고, 그것은 가장 큰 유혹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의 유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를 어드밋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향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온 것이 기독교이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야. 그래서 우리 방질 목사님의 신학은 굉장히 실존적인 거예요. 기독교 할 일을 알게 된다. Both then. 네. 자꾸 저 서구 지향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한쪽 사이만 자꾸 얘기하니까 은혜는 공짜, 은혜는 공짜. 왜 은혜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걸 썼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은 페이트린 클라인 관계인데 값과 을의 관계, 값이 뭘 해주면 을은 꼭 뭔가 갚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존적인 구원론, 실존적인 은혜론은 뭐냐? 둘 다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막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을 그 뭐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맞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꼭 은혜에 감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리턴해야 된다. 이것이 실존 구원론. 제가 피곤해요. 성령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존적 구원론을 이렇게 외칠 때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책을 써도 아무도 안 볼 텐데, 일단 유튜브와 인터넷에 뛰어놉니다. 그리고 책을 써나갑니다. 하나님, 실존 구원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착각하지 않고, 나는 7학년 때 예수 믿는다고 빽빽했는데 주를 위해 하루도 안 살았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 실존 구원론을 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쌓게 하시고 이제 이런 책들을 쓰고 발표해서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실존적인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발표 나가기 시작하면 또 공격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바이.